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와 고구마의 비료를 어떻게 주어야 하나 얘기해봐요. 자료도 찾아보고 잘 아시는 분들께 물어보았답니다. 머리 쓰는 것 너무 싫어서 그냥 간단히 정리해보아요. 정식 3주차에 어떤 영양소를 추비로 주어야 하는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들어본 바 감자 추비, 고구마 추비에 대한 결론은요. 질소와 칼리 함유량만 보자. 15-0-15 또는 18-0-13 이렇게 써있는 복합비료면 끝! 칼슘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고요. 나머지 미량원소는 무시할 것. 단, 복합비료는 1차에만 이렇게 주어야 한답니다. 이후에는 질소 성분 때문에 복합비료를 자꾸 주면 농사 망해요. 질소 외에 다른 영양 성분들은 굳이 안 줘도 되지만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추가 주시면 좋기는 하겠죠? 이상, 감자, 고구마 추비에 대한 저희 단순한 결론이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감자나 고구마의 경우 웃자람 현상이 발생하기 쉽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웃자람 방지제를 서너 차례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그냥 듣고 흘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감자 고구마에 필요한 주요 4대 비료 성분은 질소, 인산, 칼리, 칼슘이 있습니다. 기호는 순서대로 N, P, K커입니다. 밭을 일굴 때 복합비료와 거름을 뿌려주는데요. 이때 뿌려주는 복합비료에는요. 기본적으로 3가지 또는 4가지 성분이 들어간답니다. 저처럼 여러 작물을 농장에 심는 경우에는 복합비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편해요. 복합비료에는 이것 외에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모리브덴 등의 미량 원소를 추가한 것이 많습니다. 대농의 경우에는 한 가지 작물을 심기 때문에 그에 맞는 비료 성분을 알맞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텃밭지기는 작은 밭에 여러 작물을 고루 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일황마다 다르게 주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이 고루 섞인 일반적인 복합비료를 뿌려주게 된답니다. 복합비료의 포장재에는 5-10-5, 15-7-12 등의 숫자로 질소, 인산, 칼리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4-15라면 질소가 15%, 인산이 4%, 칼리가 15%를 의미합니다. 각 성분의 역할을 각각 나눠서 알아볼게요. 1. 질소. 밥 역할, 단백질 합성, 식물 생장, 양분의 흡수에 필요. 채소용 거름으로 잎을 크게 자라도록 함. 뿌리 채소에 너무 과하면 수확량이 줄어듦. 질소가 부족하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식물의 아랫잎이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작물의 성장과 과실의 비대가 불량하게 됩니다. 반면 질소가 과잉되면 잎이 진한 녹색으로 과번되어 연약하게 됩니다. 흔히들 웃자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얇고 잎이 연해 무르기 쉽고 과채류는 양분이 잎에만 쏠려 과실의 크기나 생육이 불량할 수가 있습니다. 질소의 경우 토양 내에서 빨리 없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물에 잘 녹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밑거름과 함께 주었던 것이 소진될 시기에 추비로는 반드시 질소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감자의 경우 정식 후 3주에서 4주차의 1차 추비를 질소가 포함된 복합비료로 주면 됩니다. 신경 쓰셔야 할 건요. 2차나 3차 추비를 주실 경우에는 질소 성분은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든 고구마든 웃자람이 발생하여 농사를 망칠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저 또한 몰라서 복합비료를 2차, 3차 줬다가 감자 줄기가 1m 이상씩 자라고 알갱이는 없는 폭망을 겪었어요. 물론 채소의 경우에는 키가 커지는 대신에 연한 색으로 약해지지만 잎을 먹는 거라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질소는 세포의 분열, 증식에 필요하고 뿌리나 잎, 줄기의 생육, 건물을 가져옵니다. 또한 양분의 흡수와 동화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등의 작용이 있습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발육이 빈약해지고 잎은 연한 황색이나 적갈색으로 되며 마지막에 황색으로 말라버립니다. 또한 줄기나 뿌리도 자라지 않고 분열도 적으며 종실의 수량도 적고 품질도 저하됩니다. 반면에 질소가 과잉되면 잎이 진한 녹색이 되고 줄기나 잎이 잘 뻗고 분열도 많아지나 연약해지므로 병충해나 냉해의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성숙기도 늦어 수량 및 품질이 저하됩니다. 2. 인산. 국력할, 식물의 형성 과정의 필수, 수확량 개선, 조기 성숙 촉진, 꽃 혹은 열매용 거름, 줄기와 꽃의 수를 증가시킴, 열매를 많이 맺게 함. 인산 비료의 경우 땅에 뿌려주어도 물이 쉽게 녹지 않고 용탈이 되지 않아 작물의 생육기간 내내 토양에 남아있기 때문에 밥 만들 때 밑거름으로 주었다면 웃거름으로 따로 시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감자, 고구마의 복합 비료에는 인산이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인산은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꽃과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식물의 저항력을 강화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산이 부족하면 식물의 생장이 지연되고 꽃과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잎은 보라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고 줄기는 가늘고 약해집니다. 인산이 과잉되면 다른 양분들의 흡수를 방해하고 토양의 pH를 낮춥니다. 3. 칼륨. 반찬 역할 칼이 칼리 또는 칼이라고도 함. 세포벽 구성, 병균 저항력, 공유나 과실의 품질 개선. 뿌리용 거름, 뿌리를 튼튼하게 함. 보통의 복합 비료에는 황산 칼리를 함유하여 작물의 내성을 키우고 병의 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광합성과 호흡에 관여하고 당뇨와 전분의 이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식물의 내병성과 내냉성을 향상시키고 열매의 색깔과 맛을 개선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잎의 가장자리나 끝부분이 갈색으로 말라지고 줄기가 약해져 쉽게 꺾입니다. 열매는 작고 무색이며 품질이 저하됩니다. 칼륨이 과잉되면 다른 양분들의 흡수를 방해하고 염분이 쌓여 토양을 산화시킵니다. 또한 열매가 과다 성숙되어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4. 칼슘. 칼슘은 유기물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 껍질을 탄탄하게 함. 식물에서 칼슘의 주요 역할은 식물의 세포벽을 강화해서 뿌리, 줄기, 잎을 튼튼하게 하여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물에 칼슘이 부족하면 작물에 각종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병충해가 오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슘은 뿌리는 비료보다는 물에 희석하여 연면시비로 분무하는 방법으로 공급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매번 실수만 하는 초짜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